마켓 무버입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 중에 중국과 유럽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출시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테슬라가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이미 출시한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차하고 차선도 변경하고 또 전지 신호에서는 속도 줄이기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기는 해야 하고요. 전방 주시하면서 필요할 때는 운전을 맡아야 합니다. 이 작동 중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기존보다 6배 더 늘리는 V13 버전은 다음 달 10월에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FSD 자체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 향상 기대감 받아가면서 이 소식 나오자마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넥스트 칩도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고화질 영상 처리용 ISP 기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자행주행용 실시간 영상 인식 기술인 ADAS SoC 등을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역시나 주가 강세 탄력을 받았습니다. 라이콤 역시 광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차량용 자율주행 라이다 핵심 부품인 광 증폭기가 국내 최초로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모트렉스도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카 등의 필수 장치로 여겨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ACUD 등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테슬라와의 주가와도 강하게 연동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또 변동성을 보인다면 함께 변동성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듯이 최근에 테슬라의 이 소프트웨어 쪽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관련 종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어요. 2.5% 넘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 1,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장중한 때는 12,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모트렉스 한때는 참 크게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주가는 좀 많이 내려온 상황 입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바닥 권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서서히 좀 모아 가셔야 될 어떤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전년하고 비슷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근데 이미 2021년 정도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현대차를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자율주행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트렉스도 지금 현재 보시면 8월 29일 그리고 9월 2일 그리고 오늘 9월 6일까지 자율주행 이슈로 3번이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초가가 좀 떠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수급이 서서히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약세 시장일 때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자율주행 상용 차용 차량 사물 통신 기반의 화물 운송 주행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 기관으로 선정이 됐던 전력이 있고요. 또 모셔널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후성 모니터, 외부 모니터 이 세 가지 품목에 관한 기술 개발과 납품을 또 진행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이제 1,8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 밑으로 여러분들이 서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갈 수 있는 가격 권역은 대략 한 1,400원 정도 수준까지 한 400원 정도 텀을 두고 좀 느긋하게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번에 부딪히지 못했던 일봉상 120선 자리인 12,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재차 밀리더라도 11,7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고 버텨준다면 그때부터는 중기적인 상승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잡아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00원대 이하까지 조금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업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두 분이 오랜만에 좀 비슷한 업종의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고,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어쨌든 간에 같은 업종에서 하나씩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자율주행 쪽이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직감 그리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수범 대표님께서 현대 오토에버를 왜 보고 계신 걸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테슬라 때문에 좀 같이 나왔고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그 올해 하반기에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에 이 FST를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 1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이 FST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 부분들이 좀 무난하게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 오토에버는 SK 쪽에 SK CNC가 있다면, 그리고 LG에 LG CNS라는 회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라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현대 그룹에 있어서의 모든 솔루션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SI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핵심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현재 자율 주행의 이슈가 좀 나아지게 되면 좀 올라가는 게 좀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워낙 지금 매크로 흐름이 지금 분위기 매크로 흐름이 안 좋다기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빅 이벤트 좀 결과를 보고 다시 대응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좀 오후에 좀 정리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1.74%까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좀 오랫동안 동사가 보면 월봉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월봉을 좀 잠깐 보면 동사는 지금까지 보면 추세적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을 좀 주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흐름을 깨지는 않아요. 깨지 않고 지금 현재도 약 15만 원 정도에서의 하방 경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원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격이 15만 3천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제 가격대와 위치를 만들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손해볼 거 없다는 거죠. 매수를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대 오토에버가 앞으로 물론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되면 될수록 동사의 주가 움직임도 긍정적이겠지만, 그게 못지않게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SI 사업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보면 요즘 정말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갑니다. 예. 옛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게
탑5 안에 들지 못하면은 사라질 것이다. M&A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3위까지 올라왔어요. 작년 매출 자동차 판매량만 보게 되자면 3위까지 전 세계 3위까지 올라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을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위에는 지금 이제 도요타와 폭스바겐밖에 없거든요. 여기 그런데 최근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도 공장을 일부 지금 중단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시장 공략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시장 공략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뭐 완성차 업체들을 비롯해서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오토에 뭐 전체적으로 저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현금 캐시도 지금 현재 잘 만들어내고 있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도 지금 영업 마진율도 상당히 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오토 에버 또한 뭐 그 흐름, 그룹사의 그런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앞으로도 현대오토 에버 그리고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이라는 또 로봇 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하나의 또 이슈화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 IPO가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좀 현대오토에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율주행 안에서는 현대차와 연결이 되어 있는 현대오토에버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번에 좀 비슷한 이 부류의 회사인데 모베이스전자를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이제 오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배터리 안전을 이제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모베이스 전자가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다시금 또 매도 수급이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또 단기적인 급등력이 또 빠르게 나옵니다. 차라리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또 계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277억인데 벌써 상반기에만 21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2022년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정도 수준만큼 올해 그 비슷한 실적을 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내려왔죠.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1,750원이지만 3,000원 정도까지도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소외받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전자 부품을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이 스마트 키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 잠금 장치, 파워 윈도우, 멀티펑션 스위치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수주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차 회사인 시어 모터스의 이 멀티펑션 휠 리모컨 통합 스위치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하였고 지난해에는 같은 회사의 에어백 관련 핵심 부품 그리고 차량 시트 전장 부품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의 인지도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제네시스용 필기 인식 통합 제어기를 개발해서 기존 제네시스 전차종에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번에 신규 개발한 차세대 필기 인식 통합 제어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GV90 차량에 특화된 제품으로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인 그런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